예전부터 실시간 방송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처음 실방을 하는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야님, 저도 초보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용기가 뭐 초보건 잘하건 못하건 이그 용기가 되게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용기 내는 마음 자체가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되게 젊은 사람도 뭐 저도 뭐 젊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렵거든요. 도도님이 이거 엄청 매일매일 봐요. 아마 도도님은, 도도다영님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얘를 보면서, 아이 행복해. 이러면서 만지고. 영상 찍어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님. 저 진짜 너무 큰 힘이 돼요. 네. 네. 용기를 내야 돼요. 맞습니다. 미소야님, 정말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끝까지 뭐 조금 쉬어갈 때도 있지만 쉬엄쉬엄 어쨌든 하면 되더라고요. 쉬엄쉬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이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이제이님. 네, 용기 내서 오늘 실방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용기 내야 돼요. 네. 용기 내는 마음이 멋있다는 말씀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막 두려움이 있어요. 저 이제 4개월이신데 엄청 잘하시네요. 정말요? 근데 계속 보니까 다른 잘하시는 분들 영상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요. 네.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실방도 한두달 전에 제가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들 요즘에는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두달 전부터 해봐야지, 해봐야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품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번 용기 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JJ님, 목소리도 예쁘시고 웃음소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용기가 납니다. 서로 초보끼리 밀어줘요. 미소의 여왕님. 그럼요. 미소의 여왕님. 그 유튜브 자체가 보니까 같이 도와주고 막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막 지칠 때또 응원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개월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와서 응원해 주시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아니, 저는 이제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뭐 댓글 안 다시고 그런 거안 해주셔도, 너무 그냥 구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큰 힘을 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예, 바쁘시니까, 예, 가끔만 오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뭐 매일매일 와주세요. 매일 댓글 달아주세요. 그거는 저도 바쁜데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고 이제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소통하고 아유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전 서운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다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 다니면서 이제 행복 이런 것 때문에 닭 키우시고 식물 키우시고 이제 여행 다니시고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 의식으로 인터넷 유튜브를 배워보자 사실 배우는 게더 많아요. 예. 오베라님 자주자주 옵니다. 대신 영상은 꼭 봅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힐링 제대로 다육맘들 실방하면서 친구도 많이 생기고 공통점이 있어서 좋아요. 이미자님 감사합니다. 재미납니다. 맞아요. 재미나요. 네, 미소예왕님 용기가 안 나서 미루다 했네요. 네. 그러니까 용기 내는 게 지금 엄청난 거라니까요. 네. 저도 두달 만에 이렇게 용기 내서 오늘 실방할까? 오늘 진짜 해볼까? 이런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떨려요. 네, 오베나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JJ님, 저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정말 이렇게 한분한 분이 저 응원해주시니까, 많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요. 어쩌다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맨날 행복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막, 뉴스를 우리가 보는데, 뉴스에서 막, 안 좋은 뉴스들이 막 터지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우울해져요. 막 우울해지면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사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아침 알려는 정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아김님, 아, 김정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화분? 이거 화분 똑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어머. 이거 화분 너무 귀여워요. 전 이렇게 한손 안에 들어온 분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미자님 노래 잘 하시나요? 박태기 나무꾼님이 물어보셨어요. 노래 잘하는지는 알수 없죠. 아, 그리고 제가 요 앵초를 봄이 돼가지고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 앵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시들시들해요. 지금 앵초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물 열심히 주고 있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사왔을 때 꽃이 진짜 한 20송이 정도? 이렇게 풍성하고 예뻤는데요. 좀 힘이 없어지네요. 네. 아니, 앵초 왜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까? 네. 아니, 다들 앵초 키우기 쉽다 하시는데, 아니, 자꾸 이게 꽃이 말라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자님이 노래 못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파리 큰 풀떼기는 노지에서 키워요. 아, 이거 노지에 지금 심어놓으면 괜찮을까요? 지금 밖에 대형 화분이 있거든요. 거기다 한번 심어볼까요? 지금 얘가 축축 처져가지고. 근데 지금 밤 날씨가 한 1, 2도 정도라서 이런 화초들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방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아니면 다 도전이죠. 꽃도 도전이고, 유튜브도 도전이고, 아, 뭐, 도전을 안 하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뭐라도 해봐야죠. 아, 뭐라도 도전을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네. 도전하는 거니까 한두 개 죽여보고 제가 물 주기가 조금, 아, 식물이요. 다 이제 안 죽이고 익숙해지면 좋은데요. 이제 모든 식물이 좀 죽여야지 이제 키우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조금 더 줘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주간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심어요. 아, 그럴까요? 지금 우선은 오늘부터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없더라고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월동이 되는 식물들을 밖에 내놓을까. 근데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5도 이하가 되면 얼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제가 방 안에 두고 있거든요. 아, 아침을 여는 정원님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쁘게 꾸며 놨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아침을 여는 정원님, 이미자님, 차은커버님, 옥상레인보우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많이 많이 감사드려요. 네. 또 지금 애기가 지금 오빠도 축구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요. 방송을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가라고 하긴 했는데, 예. 아, 풍로초 목마가리 같은 영도 부근에서 괜찮은 식물들 바깥으로 내보내요. 네, 제가 바깥으로 지금 바깥에 저기 밖에 공간이 지금 테라스가 엄청 커가지고요. 그쪽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첫 실방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도 갑니다. 네, 박태기 나무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팀 팝팝. 제이제이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네, 첫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자님 너무 감사해요. 제이제이님. 초보티 다음에는 초보티 없애볼게요. 아니 초보인데 어떡해요. 부끄러워요. 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노란 장미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실망해보니까 장미님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어려워요. 아 옥상 레인보우님 겨울에 풍문초가 어제 겨울에 옥상에서요? 아 옥상에서도 얘가 월동이 되나요? 저도 밖으로 보내가지고 햇빛 많이 씌워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레인보우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네. 들어가세요.